나를 믿은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아까 그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강처럼 흐르면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영생으로. 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주는 물,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이 생명 에너지가 솟구치면서 그대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앞구절에서는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요. 저희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상징적으로 들리시죠? 저희는 상징적으로 안 들립니다. 왜? 실제 뱃속에서 에너지가 터져 나오거든요. 온 몸을 채웁니다. 생명 에너지가 이 단전이라고 하는 데서 솟구쳐서 온 몸을 가득 채우는 작업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게 제가, 아, 이런 얘기 성경 강의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영호비결에서 나오는 태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숨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숨을 태식이라고 하는데 왜 태식이라고 하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 폐호흡, 에고의 숨을 쉬다 보니까 복호흡, 하나님의 숨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성령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숨을 쉬다 보면 다시 이 배로 숨을 쉬게 되면서 이 배에서 성령의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내 몸 안에서 이 팔다리에 가득 채워서 이 육체 안에 또 다른 육체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영적인 육체는. 왜? 이거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사멸할 수가 없어요. 변화할 뿐이지 사멸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자꾸 바꿀 수 있어도 사멸하진 않습니다. 이 육체는 사멸해야 돼요. 지구한테 쓰고 돌려주고 우린 떠나야 됩니다만 이 에너지의 몸은 영원히 우리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요.